저기 야채 주스를 만들 신선한 야채를 사려고 합니다. 예전에 고기를 귀하게 먹던 때에는 채소로만 차려진 밥상을 보면 그린필드냐 이렇게 농담을 했었죠. 참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도 참 다양하고 예쁩니다. 제가 요즘 마라탕을 즐깁니다. 쇼핑하기 전에 마라탕 먹으려고 합니다. 마라탕집입니다. 아들 동네에 있는 마라탕집과 같은 체인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아들은 요즘 저 탄수화물 다이어트 중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체중 줄이는 데는 탄수화물 절제가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한국 식당에 가면 밥을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도 국수와 어묵에도 탄수화물이 많다고 어묵도 안 먹었습니다. 나 이거 토마토인데? 아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효과를 보니까 살 빼는 것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맛 아직 안 봤어.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리치몬드의 슈퍼스토어입니다. 제가 매일 먹는 야채 주스 재료들입니다. 요즘 매일 블렌더로 6가지 야채로 주스를 만듭니다. 주스가 어딨지? 캐럿 주스. 당근은 주스 재료에도 넣습니다. 그래도 당근 주스를 같이 섞어서 마시면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여기가 밴쿠버의 중국 도시 리치몬드입니다. 간판 보면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 리치몬드이잖아요. 리치자가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한다는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리치몬드도 광역 밴쿠버에서 인기 있는 시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구 증가가 가파릅니다. 차 유리창이 깨끗하지 않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안쪽 더러운 것은 맥스 핑계를 대야 되겠어요. 바닷가에서 적신 털을 차 안에서 털어냅니다. 우리 건물만 해도 애기 둘 낳았잖아. 제가 사는 15세대 작은 아파트에서 작년에 아기가 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유모차도 많아. 애기 데리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